손으로 스트로크 하는 법을 연습해 보셨죠? 이렇게 박자를 세시면서 연주하시는 건데, 이번에는 그 이렇게 정직하게 재미없게만 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모션만 취하고 이렇게 빼는 부분, 빈 부분을 만드는 식으로 리듬감을 연출해 볼 거예요. 그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경우를 이제 헛피킹이라고 하는데, 원래대로 하면 여섯 줄 다 치는 건 스트로크라고 하니까 헛스트로크라고 하는 말이 다 맞을 텐데, 뭐 헛피킹이라고 보통은 그냥 간단히 많이 말합니다. 그 책에 나와 있는 예제를 보면 하나 할 때 하나 두 번 다 치는 게 아니고 하나 할 때 나 할 때 올라오는 건 모션만 취하고 치지 않는 거예요. 올라오고 두 울은 둘 다 칩니다. 그다음에 세 타고 내려갈 때 그냥 모션만 취하고요. 에 타고 올라올 때만 치는 거예요. 이렇게 되죠. 맨 마지막 네 앳은 다 치고 연속해서 다시 한번 네 이 패턴으로 당신만이 처음 네 마디 한번 연속해서 해볼게요.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. 나중에는 몸에 익어서 저절로 되겠지만 처음에는 네, 훨씬 음악이 이제 여유롭게 넘어가는 느낌이 있죠. 천천히 연습해 보십시오.